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을농원 사과선녀 아오리 사과밭에서 인사드립니다. 올해 사과들은 봄 동해로 사과들이 양이 많지는 않아요, 아오리가. 4월 8일 날 꽃눈이 한참 예쁘게 보송보송 피어날 때 눈이 내려서 아오리도 그렇고 부사도 홍로도 모두 동해를 입었어요. 그래도 이렇게 그 와중에 하나씩 달린 아오리들이 7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아오리 사과 예쁘지요? 요즘 일교차가 심했어요.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,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지더니 이렇게 아오리에 벌써 색이 붙었습니다. 그래도 아직 크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. 저희 가을농원 아오리는 수확이 한 8월 10일 전으로 할 겁니다. 물론 조금 있으면 파란 아오리 사과들이 시장에 나오겠지만 사실은 안숙된 사과는 아닐 거예요. 저희는 아오리 사과도 완숙이 되면 수확을 합니다. 2차 젓갈을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또 동해로 빠진 사과들이 있네요. 이런 거는 따주어야겠지요. 왜 빨간? 와, 벌써 이렇게 새들이 손을 댔어요. 미운 새들. 새들도 가을농원 아오리 사과 맛을 빨리 보고 싶었나 봅니다. 풋풋하고 상큼한 가을농원 아오리사가 수확하면 또 찾아뵐게요.